사실은 우리 한국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부활절보다는 고난 주간을 지키는 데에 상당한 힘을 썼습니다. 부활절 되면 계란 하나 먹고 지쳐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칸타타 정도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지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별로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자 이제 또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생명 주신 게뭐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웃에게 그 생명을 소개해 줘라. 그 사랑을 소개해 줘라. 기회를 소개해 줘라. 그야말로 사회 전도의 최대의 기회가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각적으로 또한 어떤 상징적인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그 도구를 동원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자는 데에 이 부활절 를 문화화하는데, 특별히 이스터 퍼레이드를 우리가 문화화하는 그런 근본적인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